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디베이트.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해볼까요? 뭐 주제를 보실게요. The should parents be able to books from schools? 자, 부모님들이 from schools,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는 그런 책들을 to be able to ban, 어떻게 금지시킬 수 있나요?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라고 하는 토론 주제예요. 자, introduction 이제 한번 서론 들어가 볼게요. 자, according to Harris Insights and Analytics Research Company, the only 18% of Americans believed that parents should be able to ban books from schools in 2011.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죠. Harris Insights and Analytics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에요. 어떤 회사인지 뒤에 나와요. A research company. 그 리서치 조사하는 회사인 Harris Insights Analytics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부사가 되는 거죠. 자, only 18% of Americans. 미국인들의 단지 18%만이 believed that 이하의 사실을 믿습니다. 자, 뭘 믿었냐면요. 자, 부모들이 should be able to ban books from schools. 2011년도에 학교에서부터 주는 그 책들을, 권장해주는 책들을 금지시켜야만 한다고, 금지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18%만 믿었대요. 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this increased to 28% in 2015. 자, 이것이, 앞에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것이 그 2015년도에는 28%로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권장하는 책이라도 부모님들이 금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8%로 성장을 했대요. So in addition, 게다가 around 60% think that 자, around가 숫자 앞에 붙으면 about, 약 대략이 되는 거죠. 60%, 약 60%의 사람들은 students should not have access to books. 자, 학생들이 have access 하면은 접근이에요. 접근을 하면 안 된대요. 어디에? 그 책에 접근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책이냐면 containing 이하가 꾸며져요. 분사구가. Contain explicit language. Explicit라고 하는 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그 다음에 uncensored, 센서가 검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검열되지 않은, 그 다음에 unrestrained,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검열되지 않은,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언어들을 담고 있는 책들의 접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주제에 관한 서론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The constructive debater that won Henley. Henley constructive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그 논제에 대해서 긍정적. You shouldn't expose the children to inappropriate material without their parents' consent. 자, 여러분들은 expose 하면은 노출시키다예요. 자, 아이들을 inappropriate 하면은 적절하지 못한, in 빠지면 appropriate 하면 적절하다는 뜻이죠. 그 적절하지 못한 그런 자료들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should 의문 나타내는 조동사잖아요. 뭐 없이는 부모님들의 consent 하면 agreement 같은 말이에요. 동의 없이. 그런 적절하지 못한 그런 자료들의 아이들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According to Spiegel for Standards, a group that promotes age-appropriate books for students in Texas, literally works containing vulgar language and explicit violent scenes were on the approved reading list for middle school students.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peak up for standards. 고유명사죠. 어떤 단체 기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단체인지 바로 뒤에서 설명이 나와요. 동격이죠. 그래서 그룹이에요. 어떤 그룹이냐면, 자, promote 권해요. 증진시켜요. 자, 권장해요. 뭐를? Age appropriate니까는 연령대에 맞는 책들을, 텍사스의 학생들을 위한 연령대에 맞는 책들을 권장하는 그런 그룹, 단체인 그 Speak Up for Standards에 따르면, 좀 길지만 여기까지가 부사구네요. So, literary works
containing vulgar language and the explicit violent scenes까지가 또 앞에 있는 literary works를 꾸며줘요. 문장이 좀 길지요? 자, 그렇게 그런 속된 뭐라고 하면은 속된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된 천한 그런 언어와 그 다음에 explicit 하면 여기서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검열되지 않은 뭐 이런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이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픽이랑 바꿔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너무 생생하고 violent 폭력적인 장면들이 저 were on the approved reading list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approved는 또 reading 꾸며주죠. reading list 그 독서 목록 승인되어진 독서 목록에 있대요. 어떤 리스트냐면 그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중학생들을 위한 승인되어진 독서 목록에 이런 천한 속된 언어나 아니면 너무 묘사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있는 literary works 그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그 writer McKay Francis says opting your child out of reading a certain book doesn't protect him or her. 자, 작가 맥케이 프랑스가 말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opting your child out of opt out of 하면 무엇에서부터 빼내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아이를 그런 어떠한 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빼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냥 이것이 하고 동명사 좋아해요. Does it protect him or her?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대요. 그 한 권 어떤 책? 그런 아 이거 너무 너한테는 너무 폭력적이야. 그래서 그거 못 읽는 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So they are still surrounded by the other students so who are going to be saturated with these books. 자, 그들은 여기. 빼내는 아이들이죠. 그죠? 그 아이들은 여전히 be surrounded 하면 둘러싸여져 있어요. 뭐에?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going to be saturated with 하면은 뭐뭇에 만족하다, 빠지다, 아주 몰입하다, 뭐뭇으로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saturate가 가득 채우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saturation fat이 뭐예요? saturated fat이 포화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책에 곧 빠지게 될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애는 그 안 좋다고 생각하는 책 못 읽는다 해도 주변에서 다른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야 너도 이거 읽어봐 너무 재밌어 하면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다음은 이제 debate 2, Ashley 반대 의견을 내겠죠. The book teaches students about different life experiences.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른 인생 경험을 가르쳐 줍니다. They encourag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s well. 자, 그것들은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책들을 가리키는 거죠. 책들은 encourage, 권해요, 권장해요, 뭐를요?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그러니까 사회적, 그 다음에 감정적인 발달을 막 발달시킬 수 있게 격려해줘요. 자, 또한 역시란 뜻이죠. A study in th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found that the Harry Potter series, which is constantly criticized because of religious concerns, improve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refugees, and minorities. 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터디 연구인데 어디에 연구냐면은 Th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그 Applied Social Psychology 저널에 있는 실린 그 한 연구가 하고 얘가 동사예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요. 데디야. 명사죠. 목적어들이죠. 해리포터 시리즈. 해리포터. 자, 어떤 해리포터 시리즈냐. 여기가 또 관계대명사가 끼어들어가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꾸며주죠.
자, 꾸며주면서 동시에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으로. Constantly 하면은 뭘까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이란 뜻이죠. 왜 constant가 계속되어지는 이란 뜻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criticized니까 비난을 받아요. Because of는 전치사구니까 뒤에 religious concerns 명사화해야 되죠. 뭐뭐 때문에. 그 종교적인 그 개념, 논쟁,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종교를 그 비난을 받고 있는 helped series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가 동사예요. So, improved attitude. 자, 태도를 발달시키는 거. 그러니까 태도를 자, improved, 발달시켰어요. 좋게 만들었어요. 어떤 태도를? Toward immigrant. Immigrant 하면은 이민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온 사람, 내가 있는 곳으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refugee 하면은 난민이에요. 그리고 minorities 하면은 소수자들이 되는 거죠. 반대말은 뭘까요? 그 majority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 immigrant를 쓰면 되는 거예요. immigrant, immigrant. 자, 그래서 그 helped series가 그 종교적인 논쟁 때문에 계속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helped series도 자, 그거를 읽음으로써 그런 이민자들이나 소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그런 난민들에 대한 그런 학생들의 태도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대요. So according to author Neil Gaiman, the books built empathy. 자, 작가 Neil Gaiman에 따르면 책은 build empathy. Empathy 하면은 공감이에요. 자, 헷갈리시지 마시는 게 sympathy가 있죠. Sympathy 하면은 연민이거든요. 근데 empathy는 공감이에요. 연민하고 공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자기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계속 들어주고 있죠. 그 네일 게일맨에 따르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형성해주고 만들어준대요. So he says, empathy is a tool for building the people into groups, for allowing us to function as more than self-obsessed individuals. 자, empathy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tool, 도구입니다. 자, 뭐 하기 위한 도구냐면은 사람들을 그룹으로, 그죠?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도구래요. For allowing us to allow A to B 하면 A가 B하도록 허락하다죠. 자, 우리가 function 하면은 function이 명사로 쓰여도 기능이에요. 그럼 동사로 쓰이면 어떤 기능을 하든 작동을 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뭐라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죠. 자연스럽겠죠. So self-obsessed individuals. self-obsessed 하면 obese가 이렇게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로잡히다, 뭐뭐에 빠지다, 이기적인이라는 뜻이래요. Or self-obsessed 하면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individuals, 개인들 이상으로 more than이니까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개인들 이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empathy, 공감이라고 하네요. So we need to read all kinds of books to understand one another. So 우리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대요. 왜요? 목적이 나왔어요. 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그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책을 다 읽을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반박을 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리비터 반박을 보실게요. The debate on Henry. Henry는 어떻게, 어떤죠? 그죠? 찬성했던, 금지해도 된다. 못 읽게 해도 된다. 못 읽게 해야만 한다. 찬성했던 사람이 헨리예요. So many books that are deemed appropriate for teenagers. So contain adult themes. So 많은 책들 자 that are deemed. 그럼 deem 하면은 이제 모모해 보이다는 뜻이거든요. So 그 10대들 청소년들에게 적절해 보이는 또 몇 가지가 관계대명사절이 되는 거죠. 자, 10대들에게 적절해 보이는 그 많은 책들이 하고 얘 주어, 얘 동사예요. So contain about adult themes. 그냥 담고 있어요. 뭐를? 그 성인들의 themes, 테마, 주제를 담고 있대요.
So according to Jenny White, a former science teacher, the numerous studies on the use of graphing material by students indicate negative psychological effect. 그 제니 화이트에 따르면, 제니 화이트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a former science teacher, 이전에 과학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과학 선생님이었던 그 제니 화이트에 따르면, the numerous 하면은 많은, many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 뭐에 대한 on the use of graphing material by students. 그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들에 의해서, 그 graphic은 아까 무슨 뭐랑 같은 뜻이었죠? explicit랑 같은 뜻이죠. 생생히 묘사하는. 그 너무 생생히 묘사하는 자료들에 관한 자료들의 사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하고 주어가 뭐가 될까요? 저 numerous studies가 되는 거죠. indicate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가리킵니다. 뭐를요? 부정적인 psychological effect, 심리학적 영향을 가리킵니다. 즉, 너무 생생하게 막 자세히 묘사되어지는 그러한 자료들을 사용하면은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죠. So furthermore, 게다가 the American Academy of the Pediatrics says that the exposure to violent books can impact students by making them act aggressively. So furthermore 하면은 게다가 더군다나 moreover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앞에 내용에 대한 부가 첨가를 가리키는 접속 부사예요. 자, 미국 이제 소아과 학회 정도 되는 거죠. 소아과 협회. 페디아트릭스가 이제 소아학이니까요. 그 미국 소아과 협회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too violent books. 그 폭력적인 책들에 대한 노출이. 자, 얘가 주어. can impact.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can impact students. 자,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으로요? So making them act aggressively by 이하는 이제 수단 방법을 나타내고요. So making, 여기서 make는 사역 동사로 쓰인 거죠. 왜 them 목적어 나왔죠? act 동사 원형 나왔잖아요. 그 아이들을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So as a result, 그 결과, so they become desensitized to violence. 그들은, 그러니까 폭력적인 책에 노출된 아이들이죠. So desensitized, the sensible, sensitive. 기억나시죠? sense에서 파생되는 형용사들. So sensitive 하면은 민감한, 예민한이란 뜻이잖아요. So 그럼 sensitized 하면은, 그쵸, 예민하다, 예민하게 되다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D가 붙었죠. D가 붙으면 반대말. 그럼 뭐 할까요? 그렇죠. 둔감해지는 거죠. 그 폭력에 둔감해집니다. 결과가. So one mother said, 어떤 한 엄마가 말했어요. It's not a matter of sheltering kids. It's a matter of guiding them toward what is best. 자,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Sheltering kids, shelter라고 하는 게 명사로 쓰이면 쉼터, 피난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 피난하게 만드는, 아이들을 그런 책에서 그 회피하게 만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그런 데서 지금 뭐 단순히 어떻게 그 책만 못 읽게 하는 폭력적인 장면이 있는 책만 못 읽게 하는 그것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자, 이것은 뭐에 대한 문제냐? 그 아이들이 what is best? 가장 좋은 것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에 어떻게 가도록 이끄는 것이 문제고 중요한 거지 단순히 그 나쁜 책에 지금 당장 어떻게 그렇죠 차단하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애슐리는 또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요. The parent should not be given the right to restrict which books are available to other students. 부모들은 should not be given, 받아서는 안 돼요. The right. 자, 여기서는 권리로 쓰인 거죠. 자, 뭐 할 수 있는 권리냐면은 restrict이라고 하면은 제한하다는 뜻이잖아요. 자, 어떤 책이 다른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The books are available. 저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 유용한, 유용할 수 있는 책들을 제안할 권리를 받아서는 안 된대요. So according to the national, the coalition against censorship, the books that many find it objectionable that may have educational value and the decision about what to use in the classroom should be based on professional judgment, not individual preference. 자, 그 National Coalition Against the Censorship이라고 하는 또 단체 이름이에요. 고유명사. 거기에 따르면 자, 책이라고 하는 거 어떤 책이냐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many가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대명사, 형용사 다 쓰일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자, 뭐라고? 어? 목적어가 빠졌네요. 바로 형용사 왔죠. 그 목적어 뭐예요? books, that은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렇게 거부할 만하다. 거부할 수 있는. objection이 반대. 거부잖아요. 그래서 objection of, 그러니까 그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책들은, 자, may have educational.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구. 자, 교육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the decision about what to use in the classroom. 자, 교실에서 무엇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또 얘가 주어져. 자, 여기가 동사예요. 자, should be based on. be based on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무엇을 기반으로 하다. 기초로 뜨란 뜻이죠. 자, 기초로 되어져야만 해요. 뭐를? 전문적인 judgment. 판단의 기초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좀 보고, 아, 이거 폭력적이야. 하고 그 무조건, 금지야. 이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따져서 판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Not individual preference. 나오잖아요. 뒤에 부가 설명. 뭐가 아니라 개인적인 prefer. prefer가 동사로 쓰면 더 좋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preference는 명사예요. 선호. 더 좋아하는. 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가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로 해야만 한대요. So Justice the Brennan states that the taking books away from schools violate students' rights. The saying, the local school, the boss may not remove books from school libraries simply because they dislike the ideas contained in those books. The Justice Brennan이라는 사람이 state 하면 언급하다. 좀 힘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뭘 언급했냐면은, 자, taking books away, take away 하면은 빼앗는 거죠. 자, 학교에서부터 그 책을 빼앗다. 그건 학교에서부터 책을 자유롭게 그저 선택하고는 읽게 하지 못하고 간섭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네요. violate. 얘가 동사네요. 그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문장 끝났죠? saying 이어가 나왔어요. 분사구문이에요. 말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지역 학교들, board, 여기서 board는 그 판이 아니에요. 스케이트보드 할 때 그건 판이 아니고 임원들,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학교 위원들은 may not remove books. 그래서 책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없애선 안 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왜요? simply because 하고 이유가 나오죠. 자, 그들이 dislike the idea. 즉, 그 개념이 싫다고. 그 사상이 싫다고. 그래서 어떤 사상이냐? 그 책들에 담겨져 있는 하고 또 컨테이너 아이디어즈 꾸며주는 거죠. 그 책들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개념 사상이 싫다고 단순히 학교 도서관에서 그런 책들을 다 없애서는 안 된대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지금 무슨 리뷰터 반박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George's comment. 그 심판이 뭐라고 했냐면 자, both Haley and Ashley provided the strong argument with plenty of evidence. 자, Haley하고 Ashley가 그런 아주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Plenty of 하면 many. 그쵸, a lot of 같은 말이죠. 자, 예, 그러나 this time 이번에는 I want you to pick the winner. 자, want 목적어 to 부정사 5형식에서 저 to 부정사 취하는 동사예요. 나는 네가 승자를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승자를 고르래요. 이번에는 뭐 인용문도 많고 뭐 조사한 것도 많고 하여튼 증거자료가 되게 많았어요. Whose argument was more convincing? 누구의 주장이 좀더 convincing, 확신을 주나요? Did anyone commit a logical fallacy? 누가 commit하면은 어떤 일이나 실수, 사건 등을 저지르다란 뜻이죠. 그런 논리적인 오류를 저질렀나요? So write your own argument as well. 여러분의 주장도 또한 한번 적어보세요. So make it detailed and impactful. 이 시가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의 주장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주장을 아주 detailed, 세부적으로, specific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 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장도 읽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반박도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우승자를 뽑아볼 수도 있고요. 우승자를 뽑았을 때는 뭐뭐 해서 이 사람이 더, 그쵸, 옳다. 뭐뭐는 뭐뭐 해서 이 사람보다 더 점수를 낮게 받았다. 판단 기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의견은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이벤트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써서 판단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찬반 의견을 써서 여기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선별해서 잘 쓰신 분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